쉽고 단순하게 진솔하게 알려줄게. 전 세계 1인 경험의 이지 트레이더가 이게 딱 부러지게 알려줄게.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보다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 트레이더입니다. 며칠 전 저희 공부방에 입장해 계신 분들께 제가 숏 관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큰 피해 없이 다들 수익 잘 보고 나오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재나 악재보단 오로지 차트만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영상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먼저 비트코인 날봉 차트를 보면 현재 하락 채널을 만들고 움직이는 것은 모두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채널 하나를 추가해보면 미들라인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공부방에 26일날 말했죠. 여기 고점을 못 넘기면 숏 관점으로 봐야 하고 여기를 넘기면 롱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시나리오를 세어보자면 우선 첫 번째, 롱 관점으로 가기 위해선 아래 하단 채널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롱 관점이 단기간 보이진 않아요. 두 번째, 하락 관점은 채널 하단이 뚫리고 아래 단기 매물대 구간 약 반등 이후 채널 하단에 대한 리테스트를 받고 내리던지 그냥 다이렉트로 해당 박스권 구간까지 빠지는 겁니다. 저쯤 오면 공격적으로 매수나 롱 포지션을 잡아봐도 될 듯해요. 근데 만약 채널 하단이 뚫리고 이 박스권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 다시 채널 안으로 올라탄다면 트랩으로 간주하고 롱 관점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57%에서 놀고 있고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어요. 도미넌스가 올라가며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정말 좋지 못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도미넌스 확인은 필수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CME 퓨처 차트를 볼게요. 8월 초에 큰 하락이 나오면서 생겼던 갭은 우선 다 메꿔졌고 최근에 하락하면서 추가로 또 갭이 발생했습니다. 갭이 사실상 크지 않아서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주봉으로 바꿔서 보면 39에서 40K에도 갭이 하나 있어요. 해당 구간 갭을 채우러 온다면 30K까지도 하락 관점을 열어두고 봐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갭을 채운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역사적으로 갭이 발생한 걸 98% 이상 다 메꾸고 움직였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큰 흐름만 파악해서 매매해도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혼자 하기 힘드실 텐데 저희 관점 공유방 오셔서 제가 이런 큰 흐름 체크해드리는 것만 파악하고 매매하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차트 교육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거예요. 혼자 매매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아래 1대1 문의하기 링크로 문의 남겨주셔도 되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시장의 대장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해드렸고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